오늘 특집 방송 출연을 한댔냐 우리 강아지는? 네 할아버지. 맞다. 엄마 깜빡했네. 자신감 있게 잘해. 응원할게. 참 대단들 하시네요 두 분 다.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들을 하세요? 지난번에 그러셨죠. 애비를 쫓아내고 어떻게 밥이 넘어가냐고요. 할아버지는요? 어떻게 그렇게 편한 얼굴로 식사를 하세요? 아 부부의 일이야. 두 사람에게 맡겼어. 늙은이가 나서 봐야 모양새만 아주 우스워져. 맛나다. 엄마? 아빠가 없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지옥에서 사는 기분이라더니 지금은 아니야? 아무렇지도 않아? 정말 지옥에라도 가야겠구나. 식사하세요. 굶어 죽기라도 하시려고요? 아빠. 놔둬. 진짜 딸 흉내 그만 내고 다른 방법 찾아. 아주 열심히. 방송만 생각해. 지금은. 네, 이 작가님. 이대로 괜찮을까요, 하경 씨? 뭐가 그렇게 걱정이세요? 타이밍이 안 좋아요. 까딱 잘못했다간 우리 프로 백수탈출처럼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. 거기 담당 PD뿐만 아니라 작가랑 MC들도 다 교체됐대요. 접자고요? 그게 무슨 얘기예요? 강영지 씨 어머니 고순덕 씨가 인터뷰 방송을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연락이 왔다고요? 네. 지금 막 전화가 왔어요. 내가 직접 통화해 볼게요. 안 돼요. 제가 다시 해봤지만 전원을 아예 꺼놓으셨더라고요.